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문소서 성남시 분당을 주진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네, 국민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성남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귀 기울이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발의한 법률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은 결과물입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법 완화를 하는 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 23.6%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와 맞물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 재산세 상승은 가계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계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한 9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여 세액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 부담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상한도 현 100%에서 90%로 조정하여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고 장기거주 공제를 신설하는 등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과 노인층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 노인들의 직접적인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 이연 제도도 적용하여 이분들이 집을 팔거나 정리할 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청년을 포함한 분들에게는 10%를 공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도 삽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제도를 제외한 2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산세 개정 현행법에서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급상승에 대한 세율 조정이 어렵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조항도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에 대한 과세 구간을 현 3억 원 초과만 적용하는 것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구간을 늘려 세분화하여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한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의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종부세, 재산세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